견제형 기술들을 미연에 발휘하면서 커킹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방이거든요. 자, 스태프 발발 주먹 굴리기까지. 네, 로드러너에서 한방이 돼요. 태그 나오려고 못 나오게 하겠고. 한방. 자, 발재가인도 좋은 로저라서 벽에 터지면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 내려칠 수가 있습니다. 포스팅입니다. 한방만 자, 토스카이 마무리. 네. 토스카이. 한방 볼까요? 야, 이거 완벽하게 뒤집어 풀만한 결과죠?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었군요. 진짜 터집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이게 바로 마당의 연속된 공격 벽에서 마무리까지 막다가 두개 끝납니다. 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한 그런 것도 타겠다는 걸 알고 끝자를 받아 주었네. 자, 역시나 기다렸던 횡신의 센터 펑크 콤보입니다. 콤보가 좀 가나요? 그쪽이 도망 잡아서 오른손 왼손도 찍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평지 도발대 터퍼. 이게 바로 무릎을 상징하는 고난이도 기술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유명한 기술이죠, 사실. 자, 하단 좀 심었는데. 들어 올렸어요. 콤보 나오네요. 잡기 들어가. 자, 땀땀 게임크라면서 깜짝이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자, 이럴 때는 정말 안 나오는데요. 자, 들어올 기다리시는 것만 되면 모릅니다. 모릅니다. 연속 한방 들어올만 던져낸다. 마카사대 찬스가 오는 건데요. 자, 잡기 커밍 버스터. 자, 이거 쓰기 텐데요. 여기서 끝내겠다는 의지. 한방 자, 따라 붙고하다 계속 바벨 한다. 자, 여기 몰라요. 자, 오케이냐 아니면 달라맨디냐. 달라맨디가 한방인데요. 레이지에서 달라맨디냐 무릎이냐 올킬이냐. 야, 정말 주선을 번쩍 들었어요, 라멘디. 사나이라면 한 번쯤 천하무적의 꿈은 꾸어야 한다. 불안정한 미래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사나이의 로망이다. 단숨에 상대를 격파한 기세를 타고 천하무적에 다가서라. 8강 티켓의 주인공이 가려지는 승자전 경기를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했습니다. 자, 정말 강한 네 팀이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자, 승자전 기회 만들어졌을 때 가장 빨리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건 당연한 팀들의 욕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만날 만한 팀이 정말 만났고 아, 이 팀 올라가면 정말 인정해줘야 될 그런 팀 정말 자웅을 거르게 될 텐데 아, 지금 손봉 학구마 선수 아, 좀 안 좋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잘 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매듭이 안 지어지면서 그렇죠. 분행이를 넘어가고 결국에 그게 위기로 작용해서 레이까지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번 보여줘야 되고 반면에 걱정 끝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데자뷰. 네, 그리고 아웃 선수 나오지도 않고 데자뷰 선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도발력과 뭐 공격력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있고 뒤에 있는 투어 선수가 제기량 지금 계속 내주고 있다 보니까 아, 이 승부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뭐 두 선수 모두 다 평소에도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의 노림수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제 부딪힐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나지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는 레인만 믿고 언제든지 갈 수가 없는 그런 팀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기에는 상대의 거센 도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 물론 레오가 브라이언한테 할 만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대자뷰 선수 공격력이 워낙에 좋고 폭발력이 있는데 무릎 선수 못지않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네. 스페셜리스트가 우승했을 때는 분명히 뭐 홀맨 선수가 있었지만 그렇죠. 정말로 레인이 원탑이 아니라 다른 선수 다 잘해서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돼야 되는거든요. 네, 시작하자마자 예, 정말 스타트는 정말 좋거든요. 네, 매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또 이제 네. 역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데자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지켜봐야 됩니다. 데자뷰 선수는 이제 썬치 선수의 기운을 얻기 위해서 하드를 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레이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우라가. 자, 약고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자, 1라운드 좋았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됐을 때는 아, 그러니까 지금 미들 사이드 킥이라던가 그런 예, 그런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왜 못하냐면 레오가 계속 붙어서 예, 연탄이라는 기술과 원투 웨너퍼 계속 붙어서 싸우거든요. 그렇죠. 카운터만 안 나면 오 지금 자, 좋아요 역시 오 마포치 때렸고 바운딩 더블링까지 밀어붙인 대자비 낙골 늦게 치는 모습. 자, 아 지금 낙골 일부러 느껴졌어요. 네, 한방. 자, 여기서 나와야지 희망이 있어요. 자, 이거 어퍼가지고 또 경기 미국 속으로 그렇죠. 빠져들죠? 모릅니다, 이러면. 둘, 세 방 날린 병! 자, 벽에서 춤을 또 이제 다음에 전손에서! 자, 폐형 절반 됐어! 아, 와! 이런 시리즈들이 준비가 됐군요, 쿠마! 야, 쿠마 지금 이거! 야, 아까는 몸다 풀린 거였네요! 야, 지금은 내 팀원들도 놀랄 정도의 그런 배경. 야!
폐왕절강을 1점만 하고 부부 캔슬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또 캔슬해서 엎어 때리는 거. 그러니까 세 번의 신문이 왔다 갔다 한 건데. 그러니까 벽에서 전선에야 폐왕절강 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캔슬도 있고 그렇죠. 이후에 엎어까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원래 이런 거 보여줄 수가 없었고 한쿠만 선수가 방송 무대에서 처음입니다. 자 이걸 진짜 여기서 쓰기 위해서 네. 그동안에 아껴뒀던 거네요. 쌍박수 예, 잡기 들어가고요. 호민기 놀아봤지만 맞지 않고요. 잡기로 자, 사이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스낵 필타 맞긴 이후에 예. 바로 잡기 조피 짠손 대시 도발을 예, 자 갈려먹기 잘해놨어요. 1타 다시 한 장 마무리. 아, 지금 하우팀은 선수들이 풀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쿠만 선수 역시나 마무리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 익숙한 분들이 예, 많이 있네요. 정말로 네. 다음 시즌에 꼭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정말 명물이죠. 저 뒤에 있는 정점남이라든가 뭐 말고 선수는. 자, 좀 한쿠만 선수의 마무리가 지금 문제 제기시되고 있는데 지금 잘 올렸고요. 두번 잘 때리고요. 많이 아프죠? 자, 또 벽에서 이제 시작이라서 다번더 들어가죠. 두 번에 강한 힘이 있는 레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벽을 몰려야 되는데 자, 역으로 뒷무릎 강수 눌러봤는데 잘 탈출할 모습 마지막 끝난 건 아닙니다.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자, 플라이가 심한 도발해서 레오기 때문에 도발 이후에 강을 한번 넘으려고 했는데 네. 역시나 달려간 쿠마는 두 번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자전의 더 중요한 시간에 그렇죠. 한 번 해준 쿠마예요. 네, 이걸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잘 이겼고 네, 하우 선수 뒤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하우의 지금 의지는 장난 아니라는 거죠. 자, 아마 머릿속에는 자신이 혼자 스페셜리스트 다 잡는 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나온 모조 선수 딱 그랬어야 됐거든요. 사실 꿈 같은 얘기인데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게 하우의 역량이죠. 자, 그리고 그런데 만만치가 않은 게 지금 두원 선수도 분위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선수까지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자뷰 선수들 정말 좋았지만 네. 정말로 이제는 인정해야 되고 네. 또 기대가 되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 초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선수는 지금 보시면 시간은 30초 내를 안 쓰니까 타임 오버가 없었거든요. 이 선수 지금 계속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걸 어느 정도로 적응할 수 있을지 한꺼번 선수의 그런 적응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캐릭이 멈춰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움직임은 계속합니다만 네. 손이 멈춰있지 않는 게 바로 또 투원의 스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킥북이라던가 원투원투 뭐 콤비라든가 뭐 이런 콤비네이션 바탕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 이제 월겐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뭐 이런 걸 또 많이 쓰긴 하죠 지금. 자 역시나 투원 선수는 고민 안 합니다. 바로 러스티 가시아로 자신의 전장을 선택하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원래 스티브가 이제 피커브 자세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쓰는 게 좀 스티브의 다채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 선수의 스타일은 또 이 선수만 할 수 있는 화이트 데비스 선수도 좀 뒤로 빠진 경우는 있었거든요. 자, 후보 이후에 시민을 걸어봤습니다만 잘 백대시 했다 들어갔고 역시나 네. 하단기는 또 올려주는 투혼이에요. 오늘 하단기 잘해냅니다. 아, 너무 아픈데요. 자, 이거는 예, 너무 무리수였고 어퍼. 아, 많이 아파요. 근데 레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콤보. 자, 약간의 무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이제 대가를 치르고 그렇죠. 체력 비슷해져서 나옵니다. 자, 원투 병으로 몰고 이거 병머리 싸움에 될 수밖에 없는 캐릭터만의 대결이거든요. 그렇죠. 물리기 한 방이요. 자, 우빙 하단이냐 중단이냐. 자, 이제 기상심리가 좋았고 체력 비슷한 자, 토니가 들어가네요. 아, 딜레이 캐치를 실수했었고 아까 뚜왕 선수랑 했을 때는 정말 완벽한 딜레이 캐치를 보여줬습니다만 지금은 커맨드 미스가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는 투원 선수의 1라운드 따라가는 그런 모습. 표정에서 투원 선수도 다행이다라는 그런 느낌의 어떤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역시나 승자전은 패배가 실수가 용납이 안 됩니다. 아, 잡기 잘 풀어요. 저 스티브 사용하는 투원 선수가 방어력이 좋습니다. 하단 한번 열렸고요. 거기. 자, 거리 조절, 어퍼 매섭죠. 부부 한번 잡을 때가 됐거든요. 자, 원에 또 부부를 또 안 쓰긴 안 쓰는데, 네. 한번 선수의 레오가. 그렇죠. 자, 이리저블로 하면서 붙었지만, 뒤를 잡고, 한번 영을 또 올리는데요. 그렇죠. 바운드. 자, 들어올리기 좋고요. 그렇죠. 직전에서. 여기서 더티스미시 나올 때가 됐는데, 끝까지 안 하는 선. 자, 패링 써봤고, 원잭 계속 보면 카운터. 안전한 콤보. 안전한 콤보를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열지 않았고, 한 방. 진짜 안 되면 다시 시작. 네. 콤보 끊어지면 다시 때리자. 그렇죠. 이게 정말 초원 선수 스티브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병맵을 한코 선수도 사실, 러스트 가시아라 맵을 워낙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한숨 일하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아, 지금 처음부터 힘들게 2대0까지 간다면, 글쎄 한쿠만 선수의 패턴 아까와 같은 그런 폐왕절강에 이어서의 그런 캔슬 같은 그런 멋진 패턴이 나올지도 모를까 힘든 게 사실이에요. 앞선 경기에서 두 경기 잡아내고 한쿠만 잡아내고 이러면 정말 기대 이상의 성과를 터지고 터지는 카운터. 그리고 콤보 잘 때리고요. 아, 좋아요. 많이 아프죠. 좋아요. 콤보 깔끔합니다. 정말 아프죠. 와,
거의 한 방에 거의 끝내겠다는 의지. 자, 잡기는 조금 길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올수도 심어놓고 승경권 계속 보내서. 글쎄요, 이거는 예, 성공만 했습니다만, 아니, 안 했습니다만, 아, 라운드가 많으니까 한번 깔아둔 게 아닐까. 정성이야, 정성이야, 정성이야. 마무리 코킹. 그러면서 마무리입니다. 따라가지 않구만입니다. 흐름 바뀌는데요. 이거 흐름 바뀌었습니다. 예, 이거 한구만 지금 정신 차렸고, 이 한 방으로 끝내야겠다는 좀 이런 생각아. 태킹크리시 무대가 이게 무서운 게, 정말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 한번 살아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 정말 그 유혹에 빠지면 네. 우리에서도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계속 쉽게 가려면 일단 경기 꼬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킥쿵 지금 너무 맛있어요. 알고 있어요. 안구만 후속대로 지금 가는 거 보세요. 킥쿵 노리고 있고요. 잡기. 자, 잡아봤습니다. 잘 풀어줬고. 아, 알죠. 안 돼요. 예. 네. 강한 기술들은 무조건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쳐다보고 있는 안구만이에요. 자, 어, 카운터. 안 났고, 쌍박수 양잡 들어가고, 여기서 한 방인데요. 무리 안 할 겁니다. 무리 안 하겠죠? 자, 자 계속. 자, 거기. 아, 카운터 들어보는데 안 돼요. 그렇죠. 아, 알죠. 아, 이거 자, 알고요. 오히려 하나 내주고 레이징이에요. 예, 마무리 2대1까지. 마무리입니다. 모든 수가 다 이 선수의 머릿속에 의해서 계산되고 차단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두원 선수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지금 승부수란 뭐냐면 딜레이가 끊기는 순간에 오히려 역심리로 좀 예, 지르는 기술을 지금 쓰는데 드래곤토프, 그러니까 워리겐이라든가 스카이아이라든가 더티 스매시는 아끼고 있고요. 그런 타이밍을 한쿠바가 얼마큼 잘 포착하느냐. 아, 1분 걸린대요. 자, 역시나 들어올 건 예상해서 심어놨기 때문에. 네. 자, 성과를 거둡니다. 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이 정도로. 자, 나는 이거 네. 아예 못 나오게 밀어붙이는 투어 선수. 자, 그거 잡기, 오, 잘 풀었어요. 자, 자리 바꾸기 용도였는데. 그렇죠.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한쿠바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카운터만 만약에 안 난다면.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자 러스티가 아시아예요. 벽을 네. 한 번만 가면 충분히 이 정도 체력은 그렇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왔죠. 따라가네요. 따라가는 젤만 기다려 정말 만드네요. 명 한 방 두 방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게 네이지 네. 한 방 네이지 네이지이기 때문에 네이지. 이것도 네이지 한 방 안 됩니다. 들어가자 잼에 걸리네요. 이게 테테크리시거든요. 이 유혹을 벗어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더티 스매시 한 번만 참았더라면 이런 상황 안 나는 건데 다 이겼던 경기 2대0에서 에너지 그렇게 많이 몰아붙였는데 이런 상황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분위기는 두 경기를 만들었지만 네. 역시나 이 경험의 힘 그리고 이렇게 수차에게 긴장되는 순간을 여러 번 맛봤던 한쿠만의 침착함이 네. 결국 2대0 저울 주로 완벽하게 자신의 쪽을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리시면서 뚜렁 선수한테 또 한 번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 잡았었는데 아, 정말 이제 상대를 잘못 만났고 하지만 그래도 무서운 건 이 팀의 메인 네, 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승률 50%입니다만 네. 점점 매 시즌 거듭될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하우의 세장 가두기는 정말 많은 선수들을 벽에서 쓰러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하우팀 팀명대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하우입니다. 네. 그리고 누구를 이겼느냐가 중요한 전적도 중요하지만 저 전적에 뭐 홀메, 무릎, 동발러브, 뭐 크레이지 동발에 무수히 많은 그런 강적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한쿠바 선수의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하우 선수의 예, 그런 위력 지나시지 떨어졌고 냉면성인 나라코프 하우 먹고 나왔는데 떨어진 게 예선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전정 시티부터 닦으러 가는데 그렇죠. 정말로 잡았던 리스트만 공개해봐도 거의 뭐 최강자만 한 번씩 잡았던 4강급 거의 잡았죠. 자, 한번 보죠. 네. 근데 이 세 장이 아직 유효할지가 물론 더 단단해졌습니다만 하우에 대한 네, 맛을 많이 알고 있는 유저들이거든요. 그게 체감을 하고 있는 그런 자, 정말 오늘도 그 압박 철권이 될지 한번 보죠. 네, 원투에서 축복해 예, 일명 제기차기라 그러죠. 저는 진짜 제기차다가 진짜 무수히 많은 그런, 예, 저런 패턴. 자, 내려 찍었고. 그렇죠. 자, 일단 병원은 안 되는데요. 예, 지금은 자, 잘 뛰었습니다. 아, 매끄럽지 않았어요. 네. 전단추 노려봤습니다. 방천선태에서 밝기까지 들어가고. 자, 계속 벽에서 가져두죠. 아, 하지만 아, 반격기. 나오는데요. 이거 기다렸는데요. 네, 하지만 유효해요, 아직도. 아, 자, 늑단계수. 늑단계수로 마무리 지어버리네요. 늑단계수. 저걸 왜 팽한테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우 선수를 위한 기술이에요, 저거는. 정말 자, 좋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최근에 또 밀고 있는 쌍과 배신감 공태의 또 이지라던가 그렇죠. 뭐 점점 발전하는 게 그런 패턴에서 보여집니다. 예, 이거 팽이 갖게 되는 허버에서 지금은 좋았고요. 선진소금타에서 예, 지금 허버로 빠지는 패턴은 하우 선수답지 않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다 채워졌습니다. 역시나 자신을 예. 예, 알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예상 밖에도 플레이를 나온 아이 거기서 자, 정말 자, 잘 잡았네. 아, 지금 그래도 그래도 자. 그래도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우는 분위기가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금방 따라잡습니다. 자,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뒤돌기 들어가는 하우전입니다. 자, 계속 돌려내고 가두죠. 못 일어나게. 여기서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답변! 자, 아, 이걸 띄웠어요. 아,
잘한대요. 야 이거는 완전 노림수였는데 한코바 선수가 오늘 좀 많이 침착했었고 예 하원 선수 입장에서는 경솔했었죠. 예. 자 말 그대로 쉽게 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바로 끝내고 싶었는데 그렇죠. 자 역시나 알고 기다렸던 한코바. 아 그래도 하원전이 무섭다는 거는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나 흐름이거든요 이 선수는. 자 후속대. 아 또 심전이죠. 네. 자, 오케이. 자, 토킹이면 벽으로 가죠. 벽이죠. 또 나오죠. 또 나오죠. 또 나오죠. 자, 한번 볼까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한번 가둬낼지. 네. 아, 잘 잡았는데요. 잘 나와요. 네. 다시 한번 밀어넣는 하오. 아, 잡게 벽수터 걸리겠는데요. 걸리죠. 자, 걸렸고 콤보도 들어갑니다. 자, 3차까지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한방 자, 막아내고 디렉 캐치 없었고. 극단 캐치 조심해야 돼요. 극단. 야! 한 바퀴 돌려서 돌리고 돌리고 마무리 되죠. 한 바퀴 그냥 돌려버리고 세레머니까지. 네. 아, 이 선수가 원래 차가운 남자였는데 요즘에는 웃음기도 많아졌고. 아, 뭐 성격을 따라오니까요. 네, 예. 네, 요즘에는. 예, 좀 따뜻한 남자로 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원래 사랑을 받으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아, 예. 예. 예, 하지만 게임은 절대 부드럽지 않은데요, 지금. 자, 패턴 좋고요. 자, 계속 간단해요. 기차기 심어주면서. 예. 자, 뒤돌자리에서. 그렇죠. 올해 오늘 또 기둘기 나오기 때문에. 네. 자, 끊어자, 나오죠. 나오죠, 나오죠. 뒤돌기에서 쌍주까지. 자, 이게 바로 이지선다입니다. 그렇죠. 배신강 소태와 쌍주의 이지선다 한번 보여줬고. 아, 야, 이거 알았네요, 이거 알았네요. 야, 이걸 흘려버리네요. 한코바도 한코바고, 하우도 하고. 자, 이번에 서로 알고 뛰었습니다. 네, 전국태에서. 자, 방울도 잘 쳤고, 포복 깔끔하죠?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자, 배신자 태에서. 오, 잘 빠져나오나요? 못 나오나요? 못 나오나요? 자, 못 나오나요? 자, 가두전 극단계수. 자, 아직도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온 게 아니에요. 못 나왔어요, 아직까지. 네, 못 나왔고, 못 나왔고, 마무리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하우도는 다시 한번 매듭을 지어버리는 하우입니다. 네, 하우 한 명, 한 명 잡았고, 이제 두 명 남았는데, 아, 이 선수가 레전드 상대로도 거의 갔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한쿠마 선수는 예, 잘했습니다만, 그래도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한쿠마 선수라도, 자, 지금 보여준 모습은 뭐냐? 하우 선수의 해당 가드가 생각보다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네, 네. 역시나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 하우 선수의 세장 가드기를 좀 많이 염두한 선수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회를 안 놓치고 골고도고 돌리면서 마무리를 여러 번 또 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JDC아 선수, 김현준 선수를 만약에 잡아낸다면 오히려 레인 선수한테도 할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김현준 선수는 수비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정말 세장 가드기를 여간 안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의 암호킹의 어느 정도 반의 성공은 보여줬 네. 자 일단은 하우 팀의 중심 하우 선수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자 경기가 오늘 모릅니다. 네. 야 원래 이제 여골끼리 정말 이 헤드 트리스의 이변이면 이변인데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현 선수 무너지면 레인스가 힘을 네, 물론 스타일상의 문제긴 하지만 스티브가 그렇게 팬한테 유리한 캐릭터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보죠. 네. 정말 요즘에는 여골크 잘 안 나오는데 그렇죠. 자 뭐 오랜만에 여골크를 만들어 줄지 이제 두 번째 카드 JDCR 선수예요. 무함에 골랐다는 거 세 장을 아예 그냥 예, 걷어버렸네요. 네. 없어요 네. 세 장 없습니다. 어? 패쳐 버렸는데 카운터 나버렸어요. 야 자, 이거 노리고 그냥 한번 심어봤는데 그게 통하네요. 아 근데 하우 선수가 그건 있습니다. 하우 선수가 아무래도 경험의 차이에서는 암호킹에 대한 예, 대비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암호킹 유저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회 때 좀 보기 힘든 캐릭터라서 어떤 그런 희소성 때문에 JDCR 선수가 이번에 암호킹을 공격한 건 이윳대요. 아, 덕분 좋네요. 덕분 좋았습니다. 네, 매서웠고요. 물론 브리즈브 선수라든가 트리플레이 선수 그리고 하모니 선수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런 암호킹이라 지금 JDCR 선수가 보여준 암호킹은 정말 다릅니다. 달라요, 네. 달라요. 그렇구나. 이런 기본기만으로도 그렇죠? 자, 패턴 한번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자, 레이드게 중요한 건데 잡기 걸리면 오히려 한 박살! 시간 잘 않았네요. 아, 시간 잘 않았어요. 때리고 버드 때 먼저 찔러 놓으려고 했는데 다 막고 나서 마무리. 예, 질보연단 2타까지 하고 보통 늑단 개수가 있게 되니까 늑단 개수 예, 예상하라고 나비 두고 질보연단 3타인데 그것마저 알아버리 저는 수비력이 무서운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알았나요? 네, 저 선수는 알죠. 저희는 몰라도 저 선수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단단한 방어력. 외러퍼 먼저 내주고 야, 그린 같이 들어 올렸고 한번 웨이브 치면서 일어날 걸 기다리는 JDCR. 네, 자, 블랙 스매시 좋아요. 네, 풍신류 같죠? 헤이아치 같아요, 저럴 땐. 하지만 암호킹이라는 거죠? 패턴이 많다는 거죠? 역시나 벽이 없기 때문인지 안 풀리는 데요, 선수가요. 네, 롤링 브레이크에서 들어가서 패턴 걸어봤습니다. 지금 맞지 않는 모습 디도에게서. 자, 지체는 통합니다만 그 이후에 공격 끝단계에서 막히고요. 자, 샤이니! 샤이니 마무리죠, 머리. 경기관이에요. 정말 빨랐습니다. 저 커맨드가 아바바 분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런 잡기는
거의 빛의 속도로 잡히기 때문에 풀이 너무 이쁘다. 그다음 비슷해요. 뭐 어설프도 아마밥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빠르게 나간다는 건 놀라운 따름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하우 선수 벽이 없는 게 하우 선수의 약점인데 제대로 노리는데요. 자 갈가먹기 싸움을 가야 되는데 네. 상대가 최고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뚫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단 버리다는 정보는 있습니다만 하필 또 팽이 하단이 많이 안 따라오고 자 그게 네. 문제입니다. 네. 발을 뻗어서 들어가는 질체 뭐 가끔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죠. 자 커피 오랜만에 콤보인데요. 자 콤보 보고 발끝까지 근데 팽이 전캐릭 중에서 콤보 데미지도 제일 안 나옵니다. 네 이런 자. 네. 믿을 건 세상 가득인데 와. 자, 그림 같은 커킹. 믿을 건 세상 가득인데. 자, 포인트 따라 가나요 레이지에서. 세상 없나?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세상 없어도 강하긴 한데 세상 없으니까 그래도 확실히 좀 힘든 건 사실이네요. 자, 이거 정말로 역전 나와서 레이 선수와 이제 맞부딪힘 나오면 경기 정말 모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도 아 지금 자세키 선수가 패턴도 수비도 좋아서. 그리가 뜨거킥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단이 많이 열릴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걸 얼마큼 노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단. 또 가랑비우 젖는다고 그렇죠. 계속 부지런히 심어놔야 돼요. 그렇죠. 늑단 좋고요. 늑단 계속 좋고요. 돌려차기 이후에 따라붙는 하우입니다. 예, 굳히긴 하우가 괜찮거든요. 자, 심이죠. 오, 단단해요. 아, 좋아요. 움직임. 움직임 보세요. 괜찮아요. 아, 수면 한번 들어봤어요. 자, 오늘 처음으로 낚은 수면차기. 하단을 셀도 노려주는데요. 랠리 어떻게 돌았고요. 찍기 득점! 자, 득점 계속 오늘 정말 그림같이 들어가네요. 용과 안참해요. 자, 레이지에서 질체 하단을 버리나요? 아, 혼자 자기 마무리! 혼자 게임하는 것 같아요. 혼자 그냥 예, 인형놀이 하듯이 옆에 달려있는 실 같습니다. 계속 붙어서 놔주질 않습니다. 자, 하단을 버리니까 계속 질체 들어와서 또 신경 쓰다니. 그렇죠. 늑단 계속 또 언제 들을지 모르고요. 네, 그래서 늑단 계속 할 때 축복대 캐릭이고요. 근데 데미지가 안 나오는 것 뿐인데, 댄스 나왔죠, 댄스 나왔죠. 나왔었는데, 부르고. 네, 두 번에서. 저거 진짜 위압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저 소리만 들어도 한 방이 돼요. 축복. 질체. 자, 계속 중단하다 번갈아치기. 중단하다. 아, 이거 못 때렸어요. 야, 아, 이거 못 때리네요. 얼어있는데요. 제니차 선수가. 네. 어제 스매시 한번 눌러야죠. 자, 그럼 강하게 한 번만 나온다면 정말로 네. 경기에 기우는데. 그렇죠. 자, 쉽지 않습니다. 야, 시간도 없고요. 자, 갈가먹고 머리 계속 돌려주는 두 선수. 그거. 오, 지금 노리고 있어서요. 지금 배신의 강소태 때리려고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늑대 나이스! 아, 늑대 나왔어! 플렉스 엣지로! 그렇죠! 노립니다! 노리고! 자, 아우, 돌렸는데! 네, 많이 못 들었어요! 자, 남방! 자, 시간! 자, 레이즈에서! 늑대 막히고! 자, 마무리! 제이디시탈이 끝끝내 잠깐 무너뜨립니다! 야, 지금 한 방을 계속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우 선수도 조심을 했었습니다만, 그걸 노릴지는 몰랐었고, 아 그렇게 됨으로써 나진의 건재한 JDCR의 위력으로 보여주면서 1위로 올라가네요. 자 두 경기 모조리다 뭐 힘든 경기밖에 없었습니다만 결국에 경험이 그리고 기본 게임으로서 결국에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가는 건 나진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정말 강력한 바탕으로 수비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좀 역부족이었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우팀은 최종전에서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승패는 가졌습니다만 오늘 등장한 모든 선수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여서 네. 자 명경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역시나 어떤 그 예상은 쉽게 깨지지 않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JDSL 그러니까 김현진 선수의 칭찬할 점은 세장 가두기를 완전 봉쇄했다는 거죠. 예. 맵을 예보한 맵으로 고르면서 경기 도중에 얼어있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멈춰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동안에 수많은 생각을 하고 결국엔 빈틈을 노려서 네. 블랙 스매시를 때렸거든요. 그게 정말 네. 정말 무서운 점. 원래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져 갖고 멈춰있다고 생각하는데 멈춰있는 게 아니라 기다린 거였어요. 자 나진 스페셜리스트가 가장 빠르게 8강에 안착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네. 자 아웃팀은 이제 최종전으로 내려가고 이제 패자전을 이어드려야 되는데요. 리볼트 그리고 기적은 아니고 미라클 두 팀이거든요. 아, 이 팀도 만만치 않아요. 네. 정말 만만치 않고 리리의 리리, 그러니까 리리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리리가 어떻게 승수가 리마 선수가 만약 이기게 된다면 또 리리의 리리 매치 뭐 이런 게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강했던 팀 그리고 데이터가 화려했던 팀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던 두 팀 다크호스 두 팀 붙거든요. 과연 어느 팀이 살아나면서 최종전에 하우 팀을 만나게 될지 현장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천하무적을 향한 야망을 가진 자들이여, 희망의 수만큼 실망은 늘어나겠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패배는 단 한 번뿐. 그 주먹에 담긴 의지를 펼쳐보아라. 8강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 패자 맞은 경기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론 앞선 경기는 졌다고 하더라도 이 두 팀이 남긴 발자국은 정말 깊게 밟혔습니다. 그 정도로 명경이 밝고 긴장감 다 털어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리버티 팀 같은 경우는 첫 출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 내용으로 보답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네, 마무리를 잘해 그럴 상황인데 후동 선수가 지금 껌을 쓰나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지금 국회 담은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밝게 앉아있을 것 같은 리리만 선수. 네. 뭐 어떤 그 방송 무대의 경험 수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 정말, 네. 앞선 경기에 후동 선수 굉장히 잘했거든요. 너무 잘했죠. 리리만 선수는 지금 많이 나온 거에 비해서 전적이 이 선수도 안 좋은 게 분명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했던 팀이, 물론 연습 안 한 팀이 어딨겠습니까. 하지만 이대로 여기서 쓰러지고 싶은 팀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정말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네. 자, 몇 달 기다려서 그리고 네. 수차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재수해가면서 올라온 게 이 무대라서 그렇죠. 절대 쉽게 떨어져서는 안 돼요.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자, 리리 대 스티브. 리리 대 스티브 같은 경우는 사실 리리가 횡이 좋은데 스티브가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기술이 많아요. 하지만 그 기술이 헛치거나 상단의 피가 되는 뭐 로즈키케라든가 리리만 선수의 특유의 컵킥, 이런 발동 빠른 기술이 먼저 나간다면 스티브도 곤란해할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무한맵이 선택이 됐네요. 네, 무한맵 가는 게 스티브 입장에서 편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맵에서는 뚜왕 선수가 조금 먹고 들어갔고, 문제는 리리만 선수가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세르 선수한테 뭐 패턴을 자, 정말 리리만 예. 선수는 안 쉬고 신경 쓰네요, 팬들한테. 네. 예. 사실 이기고 저런 예, 표정이 예. 나온 선수가 정석이지만. 아, 근데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 선수가 지금 네. 이게 신인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횡을 잡아두기 위해서 크리시디욕을 계속 까는데, 문제는 저 크리시디욕을 깔 때 리리가 먼저 때릴 수가 있는데, 템페스트 카운터 나면서 오히려 옆고 크리시디욕 많이 달았어요. 이러면 가망 없거든요. 자, 강수를 두려 했지만 먼저 맞았고. 네. 자, 뚜왕 선수가 일단은 첫 단추 잘 꿰네요. 분위기가. 저 패턴을. 아, 자, 뚜 잡았어요. 뚜 잡았어요. 또 걸죠. 대표 패턴. 턴가 있는데요. 마음이 기다리네요. 역전 역전하다요. 리리만 역전 KO입니다. 이것도 무한맵에서. 와. 야, 이걸 준비한 게. 야, 완전 준비했고. 완전 준비한 패턴인데요. 자, 이거를 세 선수 가르쳐 줄 수도 있겠네요. 누구한테 배운지 모르게 만든 걸 수도 있고 배운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와. 야, 그걸 따라가서 백플립으로 돌아서 옆에서 치고 들어갔거든요. 네. 또 선수 저런 기술, 안나수 선수가 분명히 패턴을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만, 와, 이게 낙골 못 치죠. 자, 보세요. 와, 그렇죠. 네. 안 치면 백플립 걸리고 네. 비싸게 패턴 나온 거. 퍼펙트 마무리 이제야. 아, 이거 진짜 말려, 예, 진짜 말려 들어갔고요. 자, 뭐 놀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만 이미 다 계산된 플레이였어요, 이건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저런 표정마저도 전략일 수도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다 연기입니다. 네. 네. 대단하네요, 리리만. 자, 리리만 지금 뚜어 수가 그렇게 잘 왔었는데 지금 태도까지 완벽하게 리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보여주고 있는 리리만입니다. 완전 만들었네요. 역시 달려졌어요. 알트로 대역까지 네. 계속 매력칠 리리만. 자, 오랜만에 반격. 네. 지금 레버 거의 고장났다 싶을 정도로 앞으로 밀거든요, 레버를. 그러니까 밀어서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요. 밀니까 당황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먼저 때릴 심사입니다, 지금. 자, 이러다가 또 무너질 수 있겠죠. 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포킹이라던가. 자, 오늘 리리를 사용하는 모든 선수들이 네. 기상을 할 때 큰 감방을 노리기 위한 패턴들이 다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야. 자, 우끌어가면서 마무리 따라가네요. 2-1입니다. 자, 지금 뚜왕 선수는 이기고 있어도 좀 예, 심기가 불편하죠. 지금 캐논 맞았죠. 패턴 맞았죠. 속전 푸코킹 맞았죠. 맞으면 안 되는 기술 다 맞았어요. 지금. 자, 정말로 지를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꺼내들었는데 다 통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뚜왕 선수 약간 좀 심기가 불편한 상황.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잘 따라갔고 네. 자, 더티 스매시도 좋네요. 자, 여기서 버티. 자, 두 번. 아, 뚜왕 선수도 약간은 자신의 스타일로 가는데요. 자, 스카이에 들어가면서 마무리 자, 되겠죠. 자, 강수의 강수인가요? 이건 힘들죠. 그러면 여기서. 자, 레이지. 코킹. 제자리 코킹. 나도 못 치는 거 알 테니까 아마 패턴 걸 겁니다. 아, 완벽콜레. 역전 나왔는데요, 이거. 역전. 자, 셋 마무리. 네. 와. 자, 깜찍한 눈빛 표정. 네. 야, 이다 계산된 거예요. 네, 팀원들은 네. 예, 그런 예, 좀 기원척이라 그러죠. 예,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뚜왕 선수는 아, 이거는
정신적 쇼크가 클 것 같네요. 야, 그 체력 레이지까지 뚫어놓고 거의 가득 찬 체력을 네. 제자리 콕킥 들어갔다 백플립 심리전으로 콤보 두 번. 레이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역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라운드로 치면 한 다섯 라운드를 지금 이겼어야 되는데 와, 다 이겼던 경우를 몇 번을 놓친 겁니다. 이러기도 힘들거든요. 정말 어려운 경기를 네. 아, 1반 역전에 성공하면서 자, 일단 성공전을 리리만 선수가 이겼고 자, 리볼트 팀의 중견 안나수 1위 대 1위예요. 아, 리리 대 리리인데 패턴 대 패턴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원래 리리 대 리리는 강심장일수록 잘하는데 두 명의 뭐 그런 뭐 대담력은 둘째가면 서럽기 때문에 글쎄요 누가 콤보를 조금 더 꼼꼼하게 때리느냐 네,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똑같이 캐릭터라서 네. 누가 띄우는 건데 자, 그 띄우기 위해서 막히면은 또 반대로 뜨기 때문에 그렇죠. 자, 뭔가 공격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대장 출전선수가 좀 유리하다고 본다고 박형규 선생님 말씀이 있었고요. 근데 같은 캐릭은 이런 싸움도 있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코스튬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고르는 이런 기싸움부터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색깔의 차이, 그러니까 리는 거의 비슷한 캐릭의 코스튬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거의 비슷하죠? 네, 머리를 묶인 게 이제 안나수 선수고요. 보라색 복장하고 나왔는데 캐논 딜캐는 얼만큼 잘 노리고 잘 때리는 그러니까 그것도 깔아두고 애대를 하는 좀 불안 상황이 좀 강합니다. 리리 리리. 자, 일단 머리를 묶은 것이 안나수이 선수의 리리고 네. 머리를 푸는 것이 리리만 선수의 리리예요. 아, 거기. 아, 거기 좋아요. 네, 리리 리리. 어, 네, 지금 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엮고 뒤돌기에서 또 돌고 놀죠. 자, 근데 위기 타격을 굉장히 잘해주는데 다시 한번 벽으로 몰렸고요. 역전 패턴! 야, 지금 패턴 중심의 연기인데요. 둘 다 콤보 실수. 계속 역가드, 그럼 템페스트 마무리입니다. 둘 다 콤보 실수 많이 했고 예, 눌렀다가는 이제 제스처를 포함하고 있는데 아, 답답하죠. 지금 이길 상황이 서로 왔다 갔다 한 세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에 리버스가 마무리 잘했어요. 자, 거기다가 또 이제 큰 건방이 있는 또 캐릭터 리리 아니겠어요? 네. 자, 이것도 빠른 잡기 좋네요. 더군다나 이 선수는 큰 것만 써요. 네. 정말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아, 어. 자, 이제 백플립 더 큰 거 들어가죠? 네. 자, 큰 거에 큰 거. 아, 근데 콤보가. 콤보. 어, 진짜 폈어요. 이거 패턴 걸었는데요? 오. 또 자, 막혔고. 오케이. 아니에요. 바운드. 자, 여기 또 심리전이 그렇죠? 좀 중요하게 들어갔는데요. 심리전. 아, 하지만 알았어요. 코킹을 빠져나오는 안나수입니다. 네. 자, 1대1 갔는데요, 1대1. 서로 대담하네요. 지금 낙폭치자마자 코킥한다는 거와, 네, 그거 예상하고, 또, 횡신 코킥하고, 네, 둘이 계속 주고받는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뭐 참으려면 정말 많이 참아야 될 것 같고, 네. 아니면 프로에서 서로 지표될 것 같은데요. 아~ 자, 엘리베스 걸렸어요. 네. 어퍼 뛰어버립니다. 그렇죠. 코킥 치고났으니까 에덴한 건데, 니만 선수가 알았네요, 지금. 아, 너무 많이 달아요. 자, 돌아주고 네. 커킹 아, 바로 트레이 캐치. 네, 아직 콤보에서 저것도 너무 많이 달거든요. 콤보 보세요. 몇 개 딱 떨어지네요. 그렇죠. 리돌기에서 캐논 조심해야 돼요. 자, 하지만 횡신으로 각을 비틀어 놓고 빠져나오는 리리만. 잡기. 레이지 금방 한 방 때리. 아, 마무리 못하고요. 어, 자, 이러면 또 모르는데요. 어. 자, 이러면 레이지가 역전되면서 역전됩니다. 지금도 쓰면 안 되는 기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만 아, 프렌시아 슬레스터라는 정말 생소한 기술을 그만큼 안 쓰는 기술. 왜냐? 막히면 뜹니다. 죽어요. 근데 죽이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막혔기 때문에 네. 결국 역전이 됐고요. 그렇죠. 자, 바운드 풀이 좀 넘어갔는데요. 벽에서 심리전 다시 한번 나오겠죠? 그렇죠. 어, 캐논. 자, 빠른 기상을 예상하고 펌프 심어봤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어, 콤보 지금은 생각은 좋았습니다. 맞지 않고요. 리리 대 리리이기 때문에 횡신과 각도가 두 배 이상이에요. 자, 어느새 앞뒤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드래키치 때려주고 두 번, 오투 세 번에서. 자, 코킥 잘 맞을까? 아! 자, 코킥! 콤보 봐야 돼요. 콤보 잘 때려. 자, 이거 세게 때려야 끝날 차량인데요. 아, 잘못 때렸어요. 자, 여기서 역전돼요. 계속 바뀌고, 오히려 강설됐던 것이 포기됩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누렸던 겁니다. 서로 완전히 누렸어요. 역가드가 실패하면 캐논을 노리겠다는 안나수의 생각이 한 번 더 앞선 거였는데, 언제나 예, 이미지랑 실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춰놓은 각이랑 네. 상황이랑 틀렸던 거죠. 그렇죠. 네. 방송에서 무대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100번 연습해서 되던 것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철권이. 거기 이번에는 안나수가 때려도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헷갈려. 자, 와, 콤보! 콤보 좋은데요? 아, 마무리가 다소. 아, 여기서 끝에다 들어가네요. 요즘 뺏게! 자, 오히려 더 큰 거 할 수도 있어요. 백플립에서 밀고 들어 콤보! 뒤돌기를 못하죠. 심리전! 심리전 백플립! 하나! 작게 풀어주고요. 코킥 조심해야 돼요. 코킥 알고 뒤돌기에서 캔슬. 자, 타이밍 시간차. 난전. 역전. 들어가고.
뒤에서 어디 가나요? 맥굴라 안내리만이 잡아요. 야, 다 잡아놓고 두 번이나 마지막으로 삐걱거리네요. 아, 실력도 실력인데 정말 생각의 차이의 깊이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실수 한 방으로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네요. 야, 기회 정말 많았네요. 어떻게 보면 다이빙 경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아, 이것도 정말 동계전이 이래서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리니만 선수가 가져오게됨으로써 숙소 차이는 네, 2-0으로 벌어졌고 마지막 남은 게 오렌지밖에 없어요. 자, 앞선 경기에서도 정말 레인 선수를 다 잡았었던 네. 체력 한 단계였고 마지막 한 대 목질에서 역전됐거든요. 그렇죠. 자, 정말로 진의 끝을 보여줄 수 있는 오렌지 선수가 대장으로 또 안 좋은 분위기에서 등장합니다. 아, 저번보다 더 안 좋은 분위기죠. 나진가의 경기에서는 사실 팀원들이 정말 잘해서 그렇다. 아, 그렇죠. 오히려 앞서가다가 나온 거였고. 네. 자, 지금 분위기가 좀 상당히 달라요. 네. 일단 마음을 잡으셔도 그렇고 지금 유리만 선수가 정말 무형식을 형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분명히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많이 들 겁니다. 안전하게 가자니 상대가 워낙 정말 날뛰는 스타일이고 나도 같이 날뛰다니 카운터가 무섭고 맵도 좁은 거 가자니 좀 이게 고민되겠는데요. 넓은 거 가자니 예, 넓은 거 가도 고민, 좁은 거 가도 고민. 왜냐? 진보다는 니리가 보내는 벽의 거리가 더 크거든요. 크죠. 예. 또 벽으로 보내고 나서 또 신민영 걸기도 좋고 그렇죠. 자, 공수 밸런스를 정말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노멀진 예. 그걸 정말 잘 사용하는 진의 재발견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오렌지가 그렇죠.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호민기 한번 깐 건데 왜냐하면 리리랑 상대할 때는 호민기를 아, 무조건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알고 이제 안 와요. 리리만 선수가 보통 선수가 아니거든요. 짠발 두 번, 세 번. 저거는 일부러 한 겁니다. 턱이 열리라고. 자, 그렇죠. 안전하죠. 만지라고 계속 외쳐놓은 건데. 그렇죠. 자, 레이지까지 가위가 먹혔고. 자, 마무리. 아, 없어요. 원투 마무리. 완전히 이거는 대니까 걸리는 거. 아니, 저거 왜 걸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짠발 레버라면 그냥 피하면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저거 못 피합니다. 저거 흘리기도 어려워요. 자, 얼마나 빠른데요. 네. 저거 어떻게 못 걸립니까? 그리고. 자, 그리고 언제든지 커킹이나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어떻게 걸리는 레버를 앞을 밀어요. 저 심리에 말려들게 되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자신이 바보가 된다는 느낌을 들게 돼요. 내가 이 심리에 계속 걸려서. 예, 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 걸 또 리노한테서 노리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알트로데오를 심으려다 끊기긴 했습니다만. 네. 하단을 강제적으로 계속 때리려는 움직임이 리리만 선수의 움직임도 터치가 되는데요. 와, 오케이. 이걸 그렇죠. 위해서, 이걸 위해서 짬발걸 알트로데오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와, 특수콤보 잘 때리고요. 자, 여기서 아, 급했어요. 커킥 두 번만 돼요. 커킥을 왜 했냐면 하단 계속했기 때문에 그게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무리. 자, 확실한 트라우마를 건드려주면서 벌써부터 동그라미 두 개를 접수합니다. 아, 리만 선수는 저는 좀 다소 자신을 지고 있는 그런 리액션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계산된 그런 플레이. 오히려 저런 액션들이 상대를 더욱더 난감하게 하고 네.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기 충분해요, 지금은. 지금 정말 침착해야 돼요. 정말 침착해야 됩니다. 아, 또 걸렸어요. 끝난 것 같은데요. 이거 완전히 맞췄는데요. 네. 이건 거의 회복하기 힘든데요. 자, 각성할 일이면 네. 설마 이거 올킬가 나요? 자, 리바 또 마무리. 정답 그러면서 3대 퍼펙트 완벽하게 잡은 리리만. 아, 리바 선수 이거 대회이기 때문에 거의 뭐 스타로 비하면 오드런이라든가 뭐 매너파일이라든가 이런 일단 선수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플레이로 방송 많이 나온 경험을 보여주네요. 아, 뭐 말 그대로 뭐 계속 멀티 위주로 경기하다 갑자기 오드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철권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하다 6번, 7번 심어놓고 커킹을 연속 2번. 네. 2번 뜨면 다 먹죠. 그 앞으로 또 떴고 그렇게 침착했던 오렌지 선수라도 이 스쿼드에서 처음 첫 경기 뭐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아, 내딛게 됨으로써 예, 마감을 하게 되네요. 리볼트 팀은.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B그룹 두 번째 경기의 리매치가 이제 최종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하우팀과 기적원하는 미라클 팀이 앞선 경기에서 하우팀이 이겼었거든요. 그렇죠. 또 한 번 만났는데요. 아, 이번에는 좀 달라질 거가 예상이 되는 게 넬 선수 그리고 리리만 선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특히나 리리만 선수의 이런 판짝이 능력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만약인데 브라이언이 진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최종전은 흥미진진하지만 그렇죠. 자, 다시 만났을 땐 또 다른 결과의 그림이 나오는 게 철권이라서 더욱더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살아남으면서 두 번째 주인공이 될지 하우 팀인지 기적은 아니고 미라크 팀인지 현장 여러분들을 안내드립니다.
기왕 떨어지려면 확실하게 바닥까지 가버리는 게 낫다. 뛰어오르는 거리가 길수록 훨씬 더 강하고 멋지게 변하는 법. 쓰라린 패배를 두려워하지 마라. 천하무적의 꿈은 아직도 멈추지 않는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최종전 경기를 여러분의 큰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져 봤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때는 어렵게 잡은 기회 더 이상 떨어지기 싫습니다. 그러려면 자, 최종적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네, 진짜 좀 다른 의미로 부담감을 서로 안고 있는 선수들. 한번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길 거다. 하지만 혹시 몰라. 이런 생각과 한번 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팀. 하우팀대 기적을 하는 그 미라클. 마지막에서 만나게 되는데 예, 강건은 대자뷰 선수와 니지마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시작은 대자뷰 선수가 좋았지만 두 번째 경기 약간 좀 삐걱했고 네. 반면에 니지마는 완벽하게 살아나면서 패전 좀 울킬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분명히 하우 선수가 강한 건 맞습니다만 하우 선수의 징크스라면 좀 정말 최상급 된 선수들한테 정말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면 에너지가 소비가 돼서 정말 마지막에 좀 에너지가 다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우팀에서는 많이 도와줘야 돼요, 팀원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자뷰 선수가 1승, 그리고 중견에 투원 선수가 2승을 하면서 하우 선수 편안하게 쉽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맛을 오히려 쉬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패턴이나 성향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독이 되고, 지금 러스트 가샤 나왔는데. 자, 역시나 최종전의 전장이에요, 이제. 예. 예, 러스트 가샤입니다. 이 맵을 고르는 컴퓨터도 아는 건지, 이게 도발이 분명히 잘 맞아 떨어지면 좋습니다만 미리가 벽에서 그 패턴 보셨잖아요. 정말 많이 다른 패턴. 그리고 짠발로 이어지는 상대방을 말리가는 패턴까지 보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면 잡기. 자, 이런 건 심리전 용도로 정말 좋은 패턴이죠. 네. 지금 보시면 계속 걸 거예요. 자, 발로차 그래서 네. 사이드 미드 사이드 킥 그렇죠. 계속 굽지 못하게 심어놓는데요. 일단 리리도 백플립으로 견제기를 좀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플립보다 그냥 철저하게 짠발로 가고 바운드 못 시키고 자, 안전하게 1타. 네, 끝내야죠. 이거 여기서 그렇죠. 이게 화려한데요, 대재미 선수. 그렇죠, 리킴. 리킴의 기술 자체가 대재미 선수가 좀 많이 좋아하는데 팔꿈치 기술인데다가 막히면 예 가드백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술인데 이 선수가 정말 특히 잘 써요. 그리고 또 거리를 벌려놔도 달려들면 쓰는 기술이라서 그렇죠. 일부러 안 붙어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하단 계속 백플립 눌러봤습니다만 지금 앉을 생각이 없어요. 자, 하지만 근데 많이 못 뛰었어요. 그렇죠. 아쉽죠. 자, 하차트 아예 홈행기로 상대를 움직이지 못해 가둬두고요. 그렇죠. 쇼핑. 자, 횡을 잡기 위해서 스네이크 피크를 계속 쓰는 모습은 좀 눈여겨볼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체트냐 뭐 스네이크 피크냐 역시나 횡신각이 좋은 리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잡아두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요. 아, 걷기. 자, 걷기 나오면 경기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힘들죠. 바운드 이후에 마무리됩니다. 1대1입니다. 딱 반시계 하는 타이밍에 커팅을 제대로 집어넣었고 지금 짠발을 때린 이후에 심리전에서 리마 선수가 아까 오렌지 선수에서의 그런 재미를 보고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처가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마 선수가 좀 과감하게 조금 더 들어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대자뷰 선수는 지금 하던 대로 계속 잘 갈가먹고 있고요. 하단. 자, 워낙에 두 선수 모두 다 공격적으로 패턴 중심이다 보니까 그죠? 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나오는 경기가 좀 있어요 지금요. 시계 인식 좋네요. 마크 쳤고요. 마크 발로 차까지 다 들어갑니다. 끝나는 분위기. 자, 라이팅 블로우 위에서 마무리. 마치 무릎 선수를 연상시키는 벽에서의 라이팅 블로우 피니시. 네. 자, 나왔습니다. 아, 리마 선수는 지금 자, 속이 차요. 네. 네. 두 번 실수했거든요 리마 입장에서. 오늘 다른 팀은 올킬 했는데 네. 대재부 선수에게만 계속 치면 이거 속이 상하죠. 그리고 많은 네. 앞으로도 많은 대회가 있기 때문에 견뎌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잡기 잘 풀고 있습니다만 아, 사이드킥 하체트 네 발로차 벽인데요. 그러면 끝나겠는데요. 자, 마포치 때려서 벽 근처에서 계속 아, 잡기. 아, 우리 자리 바꿨어요. 자리 바꿨어요. 아, 고마시스하고 역가대. 자, 한 번 더 아, 지금 안 들어갔고요. 자, 근데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터퍼 마무리가 안 되나요? 아, 어쨌든 마무리. 아, 정말 그림같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야. 예, 병지 도발 제터퍼를 쓰고 나서 놀랄까 하지만 안 맞는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런 상황이 많이 존재하죠 대회에서. 자, 도발 잘 쓰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야, 대회에서
대회에서 무릎 선수처럼 고발 대처권 통제 썼다. 네. 아 대단한데요, 대단해요. 진짜 큰맘 큰맘 먹은 거죠. 야 어떻게 근데, 보면 무리 투였지만 네. 그게 제대로 타이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작인데 이거 보여주려고 사실 물론 방송도 이기는 게 목적이고 이기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고발 대처권이다 이렇게 한 거죠. 자 무릎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자 이렇게 되는 건 기절하니 그리고 미라클 투의 중견. 내 선수인데 네. 앞선 두 선수의 매치에서는 내 선수가 이겨내면서 투원 선수를 불러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인데 내 선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까 하던 대로 분명히 할 거고 대장 선수가 이제는 반대 입장이 된 거죠. 아까 전에 분명히 맞았던 건 업설트를 맞았고 그 다음에 잡게 걸렸고 그 다음에 하단이 한번 열렸고 그런 공식을 그렇죠. 조금만 비튼다면 대장은 지금 도발 제터프 넣겠다. 지금 맵이 랜덤 맵이 골랐습니다만 네, 평지 맵이거든요. 하지만 도발 제터퍼가 평지에서 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도발 제터퍼가 있다, 없다, 네. 쓸 수 있다, 못 쓴다 이거 생각 쓴다 쪽으로 가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상대한 사람들은요. 네, 그러면은 다분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움직이면 하트트랑 미드 사이드 게임 그리고 발로차가 열립니다. 자, 그 전에 어설트로 좀 재미를 봤었는데요. 이전 경기에서는요. 그렇죠. 잡기. 자, 심어 보죠. 그렇죠. 내려찍고 스네이크피크 1타. 호밍기 계속 돌려주는 데자뷰. 네, 어설트. 자, 어설트가 오늘 좋아요. 매섭습니다. 네, 카운터만 아니면 사실 어설트를 맞더라도 그렇게 부담은 아니긴 합니다, 사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내일도 어설트를 깔아서 다른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어설트 카운터를 내게끔 유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자, 워낙에 움직임 빠르니까 네. 캐릭터만의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미들 사이드킥을 미리 심어 놓습니다. 그렇죠. 자, 오다 맞으라고! 자, 뒤 잡았어요. 기다렸죠? 방금은. 발라, 발로 차. 하단 강수 한번 들어갈 수도 있으래요. 자, 잡아내네요. 네. 들어가기 전에 아웃브레이크 흘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냉정하게 지금 이것만 잡아내면 거의 가는 분위기거든요. 아, 마지막에 또 치킨 자세. 네. 소리머니까지. 그렇죠. 지금 넬 선수는 어설트가 열리곤 있습니다만 잡기도 여의치 않고 뭐 스매시 지금 스트롱 스매시를 마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 데미지 이 정도는 힘들어요. 더 때려줘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앞선 경기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일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콤보도 좋아지고 계속 어제 제잼 선수가 네. 어떤 유효탄 좀 내주고 있지만 공격의 그렇죠? 패턴이요. 좋아요. 아, 진짜 좋은데요. 어설트 도백 알고요. 자 공격적인 자체트 어설트 커맨 실수였고 야 캔슬 잡게 이러면 또 그렇죠. 짱패집니다. 잡게 불고요. 자 풀어주고 여기서 한방 싸움인데요. 한방 싸움인데요. 자 2대5로 가면은 굉장히 대전분의 분위기로 가는 거군요. 일지했어. 불고요. 이번에 3번 불고. 자 한방 한방 어설트 말씀드렸는데 아바바 오른손입니다. 정말 빠르게 쓴 거예요. 정말 빠르게. 저 근거리에서 캐릭터 앞으로 가는 느낌도 없이 그냥 팔뚝 뻗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정말 어깨부터 나와 있어요. 이미 얼굴 사이에서 어깨가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런 강속 모드로 지금 근육을 해가지고 때렸다는 건데 와 대단하네요. 자 잡기에 들어가고요. 1대1. 무릎. 아 이거 아, 욕심인데 아 딜렉 캐치 네 이탈까지 때렸는데 딜렉 캐치 못했네요. 네 지금 세퍼라든가 뭐 옆차기로 때려줬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고 리퍼라도 때려줬어야 됐는데 네 익숙치 않은 상황이었고 네, 양 내치는 거 보세요 저. 네. 네 아, 움직임으로 움직임 좋죠. 접기 잡기 자 하지만 움직임도 잡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슬라이딩 자 대턴 자 이어지지 않았지만 대턴이 좋은데요. 하단에서 이거 내일 또 나오죠. 내일 거리 조절 자 돌고 돌고 나네요. 그러면서 하나 돌려주고 마무리 잡기 캔슬해서 야 두 개 그림이네요. 마지막에는 클리핑 스윗까지 아 보통 이거는 일본 유저들이 많이 쓰고 예 네, 미국 유저들도 마지막 폭탄 던지고 세레머니까지 보내는데 아 지금은 예 정말 그림 같아. 꼬꼬 자 분위기 다시 한번 탔어요 대전 선수가 내 선수에게 안 되나 제터퍼 자 경기도 미국 소로 갔는데요. 그렇죠. 마포지까지 들어가서 콤보 이어 들어가고 다시 한번 빠르게 하체트 핑 잡기까지 와 그 어퍼 맞을 때만 해도 분위기 탔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런 경우는 뒤집도 어, 자 사이트에 걸렸어요. 2대2 갑니다. 마무리 되죠. 마무리 되네요. 2대2까지 갖고 분위기 한번 탈 뻔했는데 콤보 실수가 하필 저기서 나왔고 지금 이거 끝나면 사실 물망투 선수도 힘들거든요. 팀원이 도와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뭐 그 전에 무너졌던 투원 선수 중견수 네 대장의 하우에 그렇죠. 자 혼자 이기라는 굉장히 버거운 상대들인데요. 네 어어 바다 맞아주고요. 어 슈트롬 잘 때리고 있어요. 자 패턴 있나요?
난 거리 조절 어설프 노린다는 거 알고 행 땡기는 거 알고 하단 들어갈 것 같은데 또 하단 들어가더니 앉거나 플라잉이 맞을 것 같고 기다려봤습니다만 예. 방어자랑과 팔로차 이가 큰데요 자 바운드 내꺼 추격 콤보 들어올리면서 도발 자세 더블 잡기 어, 또 힘들었다고 생각하지 또 상황을 몰라요 잘 나왔어요 위기 한번 넘겼고요 자 어설프가 뭔가요 어설프... 자 거리 계속 재는데요 빵이네요 자, 거리를 재는 넬. 자, 그거를 예상하고 미리 뛰려는 대자뷰. 어퍼, 제터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자, 제가 시간이 없으면 강요당하는데요. 어설트. 어설트요, 어설트. 무리하면 집니다. 무리하는데요. 짠손. 어쩌다? 나이팅. 2타에서 시간 5초. 시간 5초. 자, 없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대자뷰가 이키를 선보합니다. 야, 대자뷰 이키. 예, 저 잘했죠. 지금은 정말 잘했다는 말밖에 안 나왔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 선수로 침착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누렸던 예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야 적응 완료 그 이상의 대자뷰의 드라이어의 느낌을 제대로 좀 시사하네요. 네, 부스트 해보 네. 마지막 부스트 해보 들어갔더라면 몰랐었지만 그거 잘 처만했고 라이팅 물로 시간 대응이 정말 좋았고 아 블루마스 선수. 아까는 오렌지에서 똑같은 상황이 이 팀에게 또 이렇게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기회가 굉장히 또 아무래진 상황에서 넘어오는데 네. 자 앞선 경기에서는 투원 소득이 약간 좀 일방적으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 하우 팀에 다 끝났다라는 그 생각을 좀 노려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좀 힘든 게 물론 잘한 선수입니다만 한판은 정말 초고수급 싸움에서도 힘든 게 사실이고 지금 문만 선수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대장에다가 마지막 이거 지면 다음 시즌 두 달, 세 달 머릿속에 그 생각 나오면 지거든요. 아 정말로 그 지옥 같은 생활을 견뎌내면서 이거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네. 자 워낙에 뭐 대장이 또 많은 역사를 썼던 게 빅뱅크리치 무대 아니겠어요? 네 정말 그런 역사에 좀 가뭄에 좀 저희가 젖어있죠 사실. 그런 여골킬의 뭐 레이지 역전승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팬 여러분들이 예. 대장의 포스 네. 그 하나만으로도 뒤집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택갱 크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망초예요. 자 시작과 동시에 뭐 반격기로 했다는 거 외너커를 불렀던 것 같은데요. 오타이 밖에 흔들리는데요. 풀 것도 못 풀게 되거든요 저럴 때. 자 일단 아직까지 긴장을 좀 하는데 알았어요. 젠터퍼 이거는 길 막아내고 딜레이 캐쳐 젠터퍼 집어넣습니다. 라이트닝 자 스테이크 피크 2타까지 다 들어갔고요. 이거는 와 거의 원사이드인데요. 자 지금 지금 네. 뭐 세비자 잡아봐요 두 번 합니다만 안 와요 네 안 가죠 네 저기 가야 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러는 거지 네 가야 돼요 물건 주니까 한 맨업프 심리전 한 두세 번 더 때려줘야 되는데 정말 저희가 봐도 답답한데 선수 오죽하겠습니까 자 레이지에서 아 네. 타이밍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당해줄 대자뷰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대자뷰 선수는 게임 끝나고 나서 웃고 있습니다만 게임 들어가고 나서는 절대로 져주지 않겠다. 예, 내 선에서 그냥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동안의 예선전, 수많은 대회 예선 탈락, 네. 자신에게 없어 먹시라는 결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죠. 저런 심리, 레인 선수가 만들었던 저런 심리를 도발로 굳게 만들어놓고 잡기 좋죠. 도발 잡기, 엽차기, 에러퍼, 에러퍼. 타이밍 좋아요. 네. 야, 그거 안 맞죠? 자, 행신이 왜 젠터퍼 무릎 선수를 보는 것 같은데요? 스토머, 하단, 자, 레이지 사단, 마무리. 마무리, 원사이드에게 합니다. 올킬, 거의 예감, 거의 왔다는 거죠, 지금 하우 선수 지금. 거의 인자하게 웃고 하우 선수의 저런 웃음 보기가 참 힘들었었거든요. 야, 진짜 만약에 오늘 하우 팀에 올라간다면 네. 하우 선수가 정말 주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아니었네요. 네. 앞에 투명 선수가 답 그 이상의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네, 팀이랑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스네이크. 아, 너무 신났는데요. 자, 이거는 너무 네. 미치 터뜨렸어요. 네, 너무 아직 그냥 이런 방심이 아까 전에도 한쿠바 선수 때도 그랬었고요. 자, 아직 모릅니다. 자, 1타에서 호밍기 돌려주고 계속 갈가먹고 패턴. 네. 자, 한 방. 이 패턴. 자, 반시계 코킹이라던가. 그렇죠. 워터 압박이라던가 그런 게 좀 안 되는데요. 아, 알아요. 자, 강순 지금 안 통하고요. 오히려 도발! 마무리 3대0입니다. 야, 3대0으로 하우팀은 하우가 나설 필요도 없이 예, 대자뷰 손으로 끝내면서 디저는 마무리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하우팀도
어느 강 팀도 무시할 수 없는 팀이라는 걸 오늘 증명시키네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정말 무릎 선수와 비슷한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는 선봉의 데자뷰. 네. 거기에 공격적인 스피드 투원의 대장이에요. 네. 아,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네, 뭐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경기를 네, 하원 선수뿐만 아니라 예, 양옆의 선수들이 잘 받쳐줬고 원래 팀이라는 거는 이래야지 뭐 강해지는 건데 정말 강 팀의 한번 재확인이 비주얼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뭐 낮은 스페셜리스트야 그동안의 관록 그리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겠지만 네. 각축전이었거든요. 나머지 세 팀은 그렇습니다. 자, 하우 팀이 살아남았는데 네. 자, 일단 오늘의 경기를 깔끔하게 한 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 결과는 예, 보시는 것처럼 낮은 스페셜리스트가 1위 그리고 2위는 하우 팀이 예, 올라갔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리볼트 팀과 기적은 아니고 미라클 팀은 아쉽게 탈락을 예, 구비를 맞이했고요. 자, 다음 주가 이제 대박이죠. 자, 뭐 대진표가 공개될 때만 네 보기 뭐 보자마자 죽음의 조가 예상했던 C그룹이에요. 마녀 삼총사 1987 타나토스 와이웍스 예. 나라고 크레지 동팔 뭐 1987 마녀 삼총사는 뭐 여섯 명 모두 다 네. 유명하고 그렇죠. 다시 돌아왔죠. 이거는 어느 팀이 올라가도 네. 이상하지 않고 떨어지면 눈물 나는 그런 대진표. 사실 C조가 만들어지면서 아, 저 뭐 시즌4의 4강에서 뭐 16강에서 뭐 정말 죽음의 조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2조도 만만치가 않고요. 예, 네, 1월 1일 일요일에 이제 저녁 6시에 녹화를 시작하고 1월 예. 5일 수요일에 이제 오후 5시에 방송을 해드리는데 그렇죠. 2011년 시작을 정말 뜨겁게 달궈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 이게 이 선수 진짜 이 선수들은 지금 계속해서 아마 이 순간까지도 연습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C조의 경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치열한 혈전 속에서 결국엔 낮은 스페셜리스트와 하우팀이 8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 네 팀 반이 결정이 됐는데요. 네. 뭐 그동안에도 뭐 계속 변경이 나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뜨겁게 달궈질 예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 뭐 C조 그리고 특히 D조도 더욱더 강한 조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0년 예, 이제 택겐 크리시 마지막 방송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택겐 크리시는 다음 위니소프트 단단하게 게임스하고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모든 다시 보기를 다음 TV팟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희는 다음 주 죽음의 조였던 예상됐던 C그룹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인호 그리고 박형 교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